좋아요 눌러주세요. 경관 영양 32회부터 35회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요한 파트예요.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그래야 중력에 의해서 그 위장으로 밥이 들어가잖아요.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코로 집어넣어서 위로 들어갑니다. 비위관 삽입 부위 카테터에 윤활제를 발라서 코로 집어넣습니다. 33회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 하지 않는다. 왜? 설사합니다. 너무 빨리 집어넣으면. 그리고 영양액 온도는 체온 정도로 36.5도씨 정도로 따뜻하게 데펴서 위로 집어넣어줘요. 32회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 머리를 올린다. 우리 밥 먹을 때 누워서 먹으면 소화되어 상체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 영양 주머니는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합니다. 소독까지는 하지 않아요. 구토했어. 비위관을 잠그고 보고합니다. 영양액이 만약에 역류되었다면 비위관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 소변 주머니랑 이 영양액의 그 주머니 위치가 다릅니다. 영양액 또는 수액 받는 거, 링거 맞는 거 이런 것들은 몸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손에서 피가 나, 심장보다 위로 올립니다. 그쵸? 유일하게 몸보다 아래 놓는 거뭐 있었죠? 소변 주머니예요. 요거 비교하시면 됩니다. 편마비 대상자 식사 돕기 37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편마비 대상자라고 한다면 불편한 쪽을 지지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집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사레를 예방하게 하려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하면 사레가 예방된다. 33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 배꼽에 오게 한다. 또 팔꿈치를 올리고 머리를 숙이고 턱은 당기고 의자 깊숙하게 앉아서 먹는다. 숟가락은 건강한 쪽에 대준다. 또 편마비 쪽 상체는 지지해준다. 그리고 건강한 쪽으로 먹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38번 약물의 유지 보관법.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안약과 귀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했어요. 가루약은 어떻게 복용하죠? 그 숟가락에 타서 먹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약의 양이 너무 적다고 한다면 그 정확한 치수를 재기 어려우니까 주사기로 그 밀리를 재가지고 먹인다. 바늘은 제거하겠죠? 안연고는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안연고 그리고 뭐 안약, 귀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합니다. 안약과 안연고를 여기서 비교를 해줘야겠죠. 예, 39번 투약 방법. 안연고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근솜으로 닦아낸다. 이 멸근솜에 생리식염수를 적셔서 닦는다 이 말이고요. 34회 귀약을 어떻게 넣죠? 약을 넣은 후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그리고 귀는 후 상방으로 당기면서 약을 넣었어요. 이게 중요하죠, 후 상방. 그림으로도 알고 또이 말로도 알아야 되죠, 후 상방. 물약, 약병에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따릅니다. 용액이 그 라벨에 이렇게 지워지면은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그쪽을 잡는다. 안약은 어디다 넣죠? 하안검에 넣습니다. 아랫 눈꺼풀에 넣는 거예요. 그 중앙에 넣습니다. 안약과 안연고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안약은 중앙이나 약간 외측으로 1~2cm 그 정도 높이에서 넣어주고요. 비루관, 양그 코끝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안약은 눌러, 안연고는 움직여. 안연고는 약간 끈적끈적 떡지잖아요. 그래서 눈알을 굴려서 움직여서 골고루 퍼뜨려 주는 거예요. 안연고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어줍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귀약은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 안약과 귀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또 40번 정맥주사. 정맥주사 바늘 제거하고 비비지 않고 눌러주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 나왔어요. 이게 사실 교재에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피멍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34회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라. 41번 화장실 갈때 대상자 돕는 법. 거동 불편자라면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약상을 주의해야겠죠. 34회 스스로 이용 가능한 대상자면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다 그냥 일맥상통해요. 내용이 똑같아요. 32회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화장실 그 바닥에 미끄럽지 않게 방지 매트 깔고요. 손잡이 안전손잡이 달아서 넘어질 때 잡을 수 있게 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잡을 수 있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42번 침상 배변 대상자에게는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된다. 뭘 되겠죠? 간이 변기를 되겠죠? 복부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침상 머리를 올려줘서 배에 힘을 주게 한다. 아, 머리를 좀 올려줘야 힘이 쥐어지니까. 우리 화장실에서 앉아서 똥 싸지. 이렇게 누워서 싸진 않잖아요. 시설 대상자가 옷을 벗으려고 하고 안절부절하고 바지를 움켜쥐고 있으면 어떡하죠? 지금 생리적인 욕구인 거죠.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이동 변기,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이제 그 소리를 좀 줄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막그 대소변 놓는 소리가 너무
커지면 편하게 못 노니까. 판마비 대상자 이동변기,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뱃살을 어려워한다면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준다. 뜨끈뜨끈한 물을 몸에 닿으면은 똥도 매르고 오줌도 마르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나 신발 놓아주죠. 그 문 안에 응급벨 설치합니다. 화장실 조명은 무조건 밝게 해줘요. 문턱은 없애야 돼요. 뭐 화장실 앞에 화분이나 액자 놓습니까? 놓지 않아요. 발에 걸려서 넘어지니까. 그 시설에서 대상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막 바지 벗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을 데리고 갑니다. 침상 배변 머리를 올려준다. 이 자세가 뭐죠? 반좌위. 머리를 올려주는 거 반좌위예요. 우리 밥 먹을 때도 반좌위. 이제 똥 쌀 때도 반좌위. 이동 변기. 이제 침대 옆에다가 변기 놓으면 화장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겨울에 뭐 춥거나 또는 뭐 넘어지거나 하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추워서 야간에 화장실 가기 싫다고 하면 이동 변기를 사용하게 합니다.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 변기가 좋다. 이동 시에는 한 그 이동 변기를 30에서 45도 정도로 대준다. 침대 높이랑 같아야 되죠. 44번 유치 도뇨관. 대상자를 돕는 법. 금기가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유치 도뇨관. 수분 섭취를 뭐 권장하지, 수분 뭐 먹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소변이 보고 싶다고 말한다면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도뇨관이 꺾여져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본다.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에 배출구는 잠근다. 기저귀, 대상자 돕는 법. 오염된 기저귀는 그 똥, 오줌이 안으로 보이게, 겉에는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말아버린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34회, 몇 번의 실금 후에 기저귀를 요청했어. 그래도 기저귀는 좀 최후의 보루를 생각하세요.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춰서 소변을 보게 한다. 배뇨 훈련을 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33회,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대고 다시 똑바로 눕혀서 교환을 해요. 32회, 기저귀 찬 채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 소변이 자주 샌다면 한쪽은 지지해주고 체위를 자주 변경시켜준다. 유치도뇨관에서 중요한 거는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아랫배보다 낮게 놓는 것이다.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림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머니를 비운 후에 배출구는 알콜솜으로 닦았어요. 46번 구강관리. 구강관리 중요하죠. 35회 구강청결법. 위쪽 닦고 아래쪽 닦는다. 이게 나왔습니다. 윗니 윗잇몸, 아랫니 아랫잇몸, 입천장, 혓바닥, 볼따구니 이 순서로 닦았어요. 입, 혀, 볼 이 순서로 닦았습니다. 입천장, 천장, 혓바닥, 볼따구니 2, 3, 4 천장, 혓바닥, 볼따구니 윗니와 윗잇몸, 아랫니와 아랫잇몸 천장, 혓바닥, 볼따구니 이 순서로 닦았어요. 34회 의치관리. 의치관리 너무 중요하죠. 칫솔에 의치세정제를 묻혀서 의치를 닦는다. 또 치아가 없는 대상자 입안을 닦는 방법. 윗잇몸 먼저 닦고 아랫잇몸 닦는다.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위에 닦고 아래 닦는다는 거. 의치 중요한 것은 변형 방지를 위해서 찬물에 담근다. 잇몸에 압박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전에 의치를 뺀다.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잇몸을 굉장히 누릅니다. 잘 때는 빼고 자는 게 좋다. 또 분실 방지하려면 일정한 장소에 둔다. 미온수에 씻고 보관은 찬물에 합니다. 또는 의치 세정제에 담가 놓기도 해요. 이제 임종 사후, 대상자가 이제 사후에는 의치는 어떻게 해요? 가족과 상의를 하고 제거합니다. 요양보호사 임의로 제거하지 않겠죠? 또 머리 손질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 거품이 나게 마사지를 한다.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한다. 샴푸를 묻혀서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뭐 머리가 젖었을 때 빗질 안 합니다. 머릿결 다 상해요. 두발 전용 세정제, 물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 하죠. 세정제 바른 그 모발을 거품이 나도록 손 끝으로 마사지해요. 손톱 아니고.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닦습니다. 아니 뭐 물도 안 사용하면서 머리 감았는데 그 나중에 수건은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이겠죠. 48번 목욕. 목욕 시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줍니다. 왜? 체온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욕할 때 춥잖아요. 물 한번 바가지씩 이렇게 부으면 따뜻하다. 침상 목욕 시 발에서 허벅지 쪽, 말초에서 이 중심 쪽으로 닦는 이유는 뭐죠? 혈액순환 잘 되기 위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으면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이다. 33회 거동 불편자가 침상 목욕할 때 한쪽 눈을 닫고 수건에 또 다른 깨끗한 면으로 반대쪽 눈을 닫는다. 눈은 안에서 바깥으로 닫는다. 여성 회음부 청결법.
이게 무릎을 올린 자세죠? 배 횡하이예요.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내를 닦는다. 물로 닦는 게 가장 깨끗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거 뭐 있었죠? 요도, 질, 항문, 그 순서를 닦는다. 항문은 가장 마지막에 닦아요. 항문에 있는 똥균, 대장균이 뭐 질이나 요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항문은 항상 맨 마지막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49번, 침상 세면. 침대에서 세수하는 거, 코털이 코밖으로 나와있으면 깎아준다. 손발 관리법,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비누는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 너무 건조하잖아요, 노인은. 그래서 보습 비누를 사용한다.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법,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서 오일을 발라준다. 발에도 오일을 발라준다. 32회,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의 발 관리법,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준다. 뭐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은 자른다. 똑같은 문제죠? 코털 잘라주는 거, 뭐 로션 바르든지 오일 발라서 건조함을 예방한다.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얘기예요. 50번, 편마비 대상자. 벗기는 순서, 탈건, 입마건. 입힐 때는 마비된 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벗길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힐 때는 뭐냐? 입힐 때는 입마건. 입힐 때는 마비된 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 되겠죠? 수액을 맞는 편마비 환자야. 어느 쪽이 불편한 쪽이에요? 편마비 쪽이 불편한 쪽이에요. 수액을 맞지만 이게 건강한 쪽이에요.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인지 불편한 쪽이 어느 쪽인지 생각하고 입마건, 탈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51번, 거동 불편자의 체위 변경. 욕창 시 체위 변경의 횟수를 늘린다. 원래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하는데 뭐 더 자주 할 수 있다. 그리고 누워있는 대상자는 2시간마다, 앉아있는 대상자는 압력이 더 세니까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33회,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엉덩이 밑이나 등 밑에 손을 넣어서 공기압을 확인한다. 52번, 이동 방법. 사지마비 대상자 침상에서 이렇게 앉힐 때 지지할 그 부분이 어디냐. 척추 고정판의 위치. 무릎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서로 고정한다. 보행기 대상자, 돕는 법.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행기, 만약에 양쪽 발이 다 불편해요. 그럼 보행기, 뭐 한쪽, 그 다음 쪽, 상관없습니다. 근데 왼쪽이 만약에 불편해요. 보행기와 왼쪽이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가잖아요. 그 말이에요. 휠체어 대상자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 기저머는 넓히고 다리 좌우로 벌리고 무릎 굽히고 허리는 편다. 그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순서, 네 문제씩 나오는데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실기 문제에서 요거 좀 확실히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좀 제가 동영상으로도 짧게 1분도 안 되는 영상 올려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그냥 영상으로 보시면 좀 편합니다. 글로 배우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다. 바닥에서 휠체어 갈 때 나왔었고,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내려갈 때 나왔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알아야 될 그 이론, 지팡이, 그리고 휠체어 접는 순서, 뭐 휠체어 어떨 때 앞바퀴 들어 올리는지 정리 한번 해드려 볼게요. 편마비 대상자 지팡이를 짚을 때 일단 올라갈 때 어디 먼저 갑니까? 지팡이는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지팡이가 가장 먼저 가고요. 올라갈 때는 올 직언 마 외우세요. 올 직언 마.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마비 쪽이다. 마비 쪽 또는 아픈 쪽이다. 휠체어 접는 순서는 잠발 18이다. 잠, 잠금장치를 잠근다. 발, 발 받침대를 올린다. 시, 시트를 들어 올린다. 팔,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잠발 18. 펼 때는 잠팔시예요. 그냥 접는 순서 잠발 18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팡이 올라갈 때는 올 직업마였어요. 근데 내려갈 때는 뭐죠? 평지나 내리막길은 반대예요. 지팡이는 항상 먼초고 건강한 쪽이 아니라 마비 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입니다. 다 외우면 다 틀려요.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올라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3번 이동 순서에서 35회 3번 보행벨트, 마비된 쪽 뒤쪽에서 잡습니다. 보행벨트, 보행기 뒤쪽에서 잡아줘요. 34회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발이 약간 의자 뒤쪽으로 가서 힘을 주고 일어난다. 그런 문제 있었고요. 그 뒤꿈치 쪽이 의자 뒤쪽으로 간다. 휠체어 접는 순서 잠발 18 기억하시고요. 가팔은 내리막길 휠체어 이동법이 뭐냐. 또 32회 휠체어 턱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뭘 알아야 되죠? 휠체어는 문턱이라든지 울퉁불퉁하다 하면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기억하셔야 돼요. 턱이 있다. 울퉁불퉁하다. 그럼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기억하시고요. 경사로다. 비탈졌다. 가파르다 하면은 지그재그예요. 경비가 지그재그. 경, 경사로. 비, 비탈. 가, 가파른 지그재그이다. 내리막길은 뒤로 돌리는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도 뒤로 돌려서 태우고 앞으로 갔었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 가파른 내리막길 휠체어 이동법 33회 기출이요.
가파른 내리막길. 아까 경비가 지그재그였죠. 가파르니까 지그재그고 내리막길은 내 뒤로, 뒤로 돌려요. 지그재그와 뒤로 돌려가 있는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이게 답인 거예요. 편마비 대상자 지팡이 버스 승차할 때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올지건마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이 순서이다. 사지 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히는 순서 제가 이거 1분도 안 되는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일단 대상자 앞에 섭니다.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목 받치고요. 이 어깨 및 이렇게 팔 부분을 누르면서 일으키죠. 상체를 밀어 올려 일으킨다.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 글러보면 어렵지만 동영상을 보면 쉽습니다. 침대 대상자 옆으로 돌려 눕히기. 일단 대상자 앞에 섭니다. 양팔은 구겨질 수 있어요. 접힐 수 있어요. 다치니까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주고 베개로 받쳐준다. 예, 이건 여러분 동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휠체어 턱에서 내려갈 때 앞바퀴를 들어 올렸죠. 아까 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바퀴를 올린다. 내려갈 때 하면은 뒤로 돌려 그랬어요. 그래서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든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보행벨트 보행기 뒤쪽에서 잡는다. 54번 간이변기 뭐 자세 변환용 쿠션 나오는데요. 간이변기 그림이 나와요. 이 용도는 뭐냐 물어봅니다. 아,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용도이다. 또 자세 변환용 쿠션 그림을 보여주고요. 이거는 뭐 어떤 거 조심해야 되냐? 변색과 탈색을 조심해라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지팡이 뭘 점검하니? 뭐 바닥 끝에 고무 상태를 점검해라 이런 문제 있었고요. 55번 감염 예방 물품 관리법.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습니다.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별도로 세탁합니다. 뭐 똥오줌 묻었어요. 그 세탁기 같이 돌리나요? 다 묻어버리잖아요. 별도 세탁합니다. 가래에 묻은 물품 처리.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합니다. 배설물, 뭐 가래 다 분류해서 닦는다.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한 다음에 더운 물로 헹군다. 56번 낙상 예방해요. 일단 환해야 되죠.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게 가까이 둔다.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 물턱에 걸려서 많이 넘어집니다.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 이상의 약물을 먹고 있다. 더 많이 넘어질 확률이 있다. 57번 화재, 수해, 지진 중에 또 하나씩 나옵니다. 35회에 소화기 사용 순서가 그림으로 나왔어요. 일단 안전핀을 뽑는다.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쥔다. 분말을 쏜다. 이겁니다. 이게 왠지 노즐을 향하고 쓸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안전핀 뽑고 향해 본 다음에 이거를 손잡이를 움켜쥐면서 분말을 쏜다. 그리고 34회 화재가 났을 때 대피 방법이 나왔어요.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 쪽으로 이동한다. 또 전기사고 안전수칙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또 수해가 발생했다면 정전 복구 후에 가전제품은 시간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지진이 발생했다면 일단 뭐 막 그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한다. 안에서 뭐 머리만 숨기고 있어봤자 출구 막히면 못 나가니까요. 일단 머리 조심하고 뭐 책상 밑으로 들어가든지 하고 그게 보기 중에 답이 없으면 출구를 확보한다가 답이 되겠어요. 화재 그 대피 방법 중요하죠. 일단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낮은 자세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타나요? 계단으로 가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문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쏴야 됩니다. 문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쏴야 돼요. 벽을 짚은 손은 바꾸지 않고 한 손만 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한쪽 손으로.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아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진은 출구 확보가 중요하고요. 태풍은 접지용 3핀 플러그. 요거 중요하죠. 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번 고혈압 당뇨.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 고혈압, 저염, 저지방. 다음 중 저염 조리 식품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카레가 하루를 입혀 군, 삼치이다. 이게 답이었고요. 당뇨병,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뭐냐. 미역이었어요.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제공하는 칼륨이 많은 식품이 뭐냐. 찐 고구마였다. 칼륨이 몸에 있는 염분을 빼주는 성질을 합니다. 뭐 찐 고구마, 시금치 이런 것들이 칼륨이 많은 식품이에요. 59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이게 뜬금없이 뭔 소리예요? 그래야 의자가 깊숙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조금 헷갈릴 법도 했어요. 문턱은 없어야 돼요. 둥근형 문고리가 아니고 막대형이 좋았죠. 깊은 욕조 아니고 적당히 얕은 욕조입니다. 깊은 욕조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어렵잖아요. 침구 관리법, 봉제선이 없는 시트를 이용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이게 뭐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일단 침구류. 시트는 옅은 색의 면제품이 좋겠죠? 때가 타도 빨리빨리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요 매트리스는 단단하면서 약간 탄력성이 있고 지지력 있는 것이 좋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말린다. 한 달에 한 번? 너무 먼거 아니야? 우리 뭐 매트리스 한 달에 한번 말립니까? 바닥에 까는 거는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최소 한달한 번은 말려라.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는 게 좋다. 베개 커버는 물론 땀을 흡수해야 되지만 안에 베개까지 흡수해 버리면은 칙칙하잖아요. 베개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높이가 좋다. 척추랑 머리가 수평이 되려면 베개가 굉장히 낮아야겠네요. 또뭐 양모, 5리터 이불 이런 거는 눅눅한 침구 이런 거는 햇볕에 말립니까? 그늘에 말립니다. 변형되니까요. 60번, 외출 시 동행.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외출 계획을 조성한다.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된 약이 떨어져서 대신 구매한다면 처방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한다. 비용을 준비한다. 요건 물건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있어. 어떻게 하죠? 함께 바꾸러 갑니다. 61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돕는 법. 치매 대상자의 반복 행동 대처법, 치매 대상자의 식사나 음식 섭취, 치매 대상자의 배회, 치매 대상자의 숙면이에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하고 나서 이론 설명 그 다음에 해드릴게요. 치매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돕는 법. 일단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안전사고 예방법.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약물은?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해서 병원에 가져간다. 안전사고 예방법. 달리는 차 안에서는 뭐차문 열어서 뛰쳐나갈 수도 있으니까 문을 잠근다. 뭐, 물론 요즘에는 뭐, 몇 킬로 이상 달리면 문이 자동으로 잠기긴 합니다. 그리고 32회, 거주 공간, 밤에도 화장실은 밝게 해준다. 항상 밝게 해줘야 할 곳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 낙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밤에 졸린 상태에서 화장실 갈 때, 바닥 미끄럽지 않아요? 또물 있으면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 반드시 깔아야 됩니다. 62번, 반복적인 질문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주의 환기를 해야 돼요. 다 똑같은, 얘긴데, 예시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아, 반복적인 질문을 했어. 아, 우리 마당에 꽃 보러 갈까요? 아, 딸이 죽었는데, 아, 우리 딸이 왜안 오지? 그러면, 아, 우리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 볼까요? 뭐, 너무 흥분했어. 서랍 안에 물건 막 꺼내고 막 계속 똑같은 행동하고 있어요. 아, 우리 콩나물 다듬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결국 주의 환기하는 거예요. 고향 간다고 짐을 싸고 있어요. 싸다 풀렀다, 싸다 풀렀다 반복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가시기 전에 빨래 개기 좀 도와주실래요? 그냥 그 상황에 맞는데 우리가 주의 환기하는 그냥 대답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63번. 치매 대상자 식사. 음식 섭취를 어떻게 돕죠? 치매 말기는 씹는 것도 잊어먹고 삼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갈아서 주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사레 예방 흡입 방지를 위해서 갈거나 으깬 음식을 줍니다.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냥 씹어 먹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땐 숟가락 들어보세요. 요거 국한 숟갈 떠보세요. 밥한 숟갈 떠서 먹으세요. 이렇게 식사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33회. 아, 이 감자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비누를 먹고 있어요. 진짜 미쳐버리겠죠. 아, 그럼 제 거랑 바꿔 먹어요. 하면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을 한다. 32회. 생선가시는 미리 발라서 줘야지. 그냥 먹다 또 목에 걸립니다. 그냥 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 먹고 계속 밥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쉬었다 드릴게요. 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드신 거, 이거 식기가 여기 있네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64번, 치매 대상자의 배회. 배회할 때 어떻게 해요?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다께서 배를 움켜잡고 있어야 뭐죠? 배가 아픈 건지,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건지 확인을 하겠죠. 그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찾으세요. 야간에 배회한다면, 그 침대 옆에 걸어두어 있던, 막 옷걸이에 있던 옷 같은 거 치워야 돼요. 그게, 약간 망상, 귀신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치매 대상자의 숙면. 낮에 졸고 있어. 그럼 또 밤에 잠안 자겠죠? 계속 말을 걸어줍니다. 산책시켜주고. 또 밤에 깼어. 근데 다시 못 자. 수면을 유도해줘야겠죠. 따뜻한 우유를 한잔 드리거나, 뭐, 등 마사지를 해준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하는 게 밤에 잘 자는 비결입니다. 치매 요양보. 즉,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의 그 기본 원칙이 중요하잖아요.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고요. 대상자 스스로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합니다. 일관된 요양보호 아니에요.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단호하게 하고, 어쩔 때는 이해한다 하고요. 정말 그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치매 사고 예방 돕기. 자극을 받지 않게 환경을 단순화합니다. 막 글로 막 설명하지 말고 그냥 그림을 보여주고요. 뭐 시계, 달력, 신문 이런 단서를 사용합니다. 이제 위험한 곳에는 야광 테이프를 붙여요. 침대 밑에는 두꺼운 요를 깔아둬서 침대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합니다. 반복 행동했을 때는 어떡하죠?
다독거리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요. 주의 환기를 합니다. 뭐 좋아하는 노래 같이 부를까요? 빨래 갤까요? 나물 다듬을까요? 콩 고를까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치매 음식, 문제 행동. 계속 밥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먹고 난 식기를 또 그대로 둬야 되죠. 매일 식사 후에 달력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너무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한다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너무 거부한다면은 뭐 대체식품을 이용한다거나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들이 있겠어요. 치매 요양보 중요하잖아요. 일단 식사 도울 때는 사발을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제품 쓰고요. 걸쭉한 액체 음식이 좋다. 그리고 밥을 안 먹으려고 한다면 입안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틀니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 먹은 그게 치매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잖아요. 확인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입안 다 디어도 모른다. 온도를 확인한다. 애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앞치마를 입히고 숟가락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줘서 내가 밥 먹고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합니다. 아까 배회시,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 처리하죠. 똥을 좀 마려워서 바지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순한 일거리 제공하고 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가족 사진을 옆에 걸어주는 것도 좋고요. 배 코스를 짜준다, 뭐 함께 산책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뱃살 돕기, 그 대상자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배정하는 게 아무래도 가다가 넘어지는 게 좀 줄겠죠. 그리고 고무줄 바지, 훌렁훌렁 잘 벗겨지는 게 좋다. 야간에 화장실 이용하는 게 위험하다면 이동 변기를 침대 옆에 놔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금했어요. 오줌 쌌어요.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소변 볼 때 치골의 상부, 치골이 생식뼈예요. 요 배, 방광 쪽을 눌러주면 확실히 방광이 잘 비워지겠다. 요실금은 초기에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한다. 뭐 낮에는 2시간마다,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변비라면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시켜준다. 이런 것이고요. 치매는 막 2, 3일간 잠 안 자다가 2, 3일 또 몰아서 잡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낮에 막 졸고 있다고 하면 낮에는 자지 않도록 말을 계속 시키거나 산책시키거나 밖에 좀 나가서 꽃구경할까요? 그런 행동들이 좋다는 거예요. 66번. 치매 대상자의 망상, 폭력성. 밥에 독을 넣었어! 그러면은 아,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이러고 기민성공 돼서 먼저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괜찮네요. 같이 드셔보세요. 이렇게요. 34회 큰 소리로 욕하면서 베개를 던져 막 때려요. 그러면 아우 이해해요. 화나셨죠?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선 천벌이 나더라도 본인들이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33번 앞에 앉은 노인이 화내면서 욕할 때 서로 뛰어노는 게 좋다.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32회 갑자기 흥분하면 요양보살을 때리려고 해. 심지어 때립니다.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아 나도 열받겠다. 67번 치매 대상자의 거부, 의심.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옷을 안 벗으려고 합니다.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강제로 시키면 안 돼요. 다쳐요. 목욕을 중지하고 그냥 쉬게 합니다. 아우 지갑을 내가 누가 내 지갑 훔쳐갔어 이렇게 의심합니다. 어떻게? 같이 찾아볼까요? 이래야 되겠죠. 저 할머니 내 손수건 훔쳐갔어. 자주 이런다면 차라리 똑같은 손수건을 사줬다가 아 여기 있네요. 뭐 이렇게 대체를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석양 증후군, 석양이 질 때쯤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막 옷을 꺼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걸 찾는 거겠죠. 어르신 옷 같이 찾아봐요. 그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찾으시면 돼요. 해질녘 신발을 신고 집에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마당을 함께 거닐면서 산책한다. 해질녘만 되면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가야 돼. 또 이렇게 헛소리 하죠. 그러면 또 우린 동문서답 해야 돼요.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볼까요?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이어도 자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성기를 노출해 옷 벗어 성적인 행동을 했어. 일단 성기가 노출했어. 무조건 단호하게가 아니에요. 바지가 불편할 수도 있고 똥오줌을 쌌을 수도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를 먼저 확인해요. 잠옷을 막 벗으려고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성적 행동. 이제 막 곁에 있는 이성을 만지려고 해요. 노인정에서 뭐 시설에서 그 거리를 두게 한다. 분리한다. 회피요법에 가장 좋아요. 다른 대상자 앞에서 막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해. 일단 옷을 입혀줍니다. 막 성추행하고 이런 건 단호하지만 혼자 저렇게 하는 것은 일단 신체적으로 대소변 욕구가 있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줍니다. 조용히 옷을 입혀준다. 70번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법. 대상자를 향해서 몸을 약간 기울이는 것 좋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법. 나쁜 내용은 회고시키거나 상기시키지 않아요.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하고 겨울에 여름옷 입고 외출하려고 하면 아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 하나 입고 같이 나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처합니다.
여기서 일단 치매 의심하고 망각하고 환각한다 했을 때는 망상이 너무 심하면 대상자를 안심시키고 의료진에게 알리긴 알려야 돼요. 맨날 우리가 이렇게 주의한계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 파괴적인 행동은 뭐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상기시키지 않아요. 뭐 이해를 못하면 또 반복해서 설명을 줍니다. 자극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조용 장소에서 쉬게 해주고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표현 해주고요. 막 자꾸 싸우는 사람 있으면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뭐 그 엄마가 자꾸 아빠랑 싸우려고 해 치매인데 그러면 둘이 웬만하면 떨어져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석양 중욱은 해질녘에 자꾸 이상해지죠. 그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있어준다. 소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시선을 분산하는 거죠. 뭐 따뜻한 음료를 한 잔 준다던가 등 마사지, 뭐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TV를 켜놓습니다. 조명이 밝은 게 좋아요. 밤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애완동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도 좋아요. 71번 나 전달법. 뭐 계속 나오고 있죠. 시험에 누워만 계시니까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식사량이 적어서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돼요.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까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이러다 감기에 걸리실까봐 걱정돼요. 당신이 이래서 내가 화났다 이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시니까 정말 걱정됩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우울하네요. 이렇게 나 전달법입니다. 72번 장애 대상자 의사소통법. 시각장애 촉각을 이용하게 한다. 사물의 정보를 전달한다.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뭐 세시 방향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야기하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면 이해력 장애자다. 청각 기능 저하, 노인성 난청,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한다. 귀가 안 들리면 입 모양으로 바디 랭귀지를 한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한다. 입 모양을 볼 수 있게 시선을 맞추면서. 그리고 소리를 이용한 청각을 이용한 인지 자극 훈련은 진압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 74번 의사소통법 문제. 진압력 장애 대상자. 시간, 장소, 날짜에 대해서 자주 인식시켜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33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유 외로우시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공감합니다.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니에요. 간호사가 혈압이 높다고 누워만 있으래.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면 안 될까? 그럼 결국은 아유 좀 갑갑하시죠? 요 정도만 공감하면 되는 거예요. 누워 계시는 게 갑갑하신가 봐요. 이렇게요. 75번 하임리히퍼. 요 그림 보세요. 목 이렇게 숨 막혀서 잡고 있는 거죠. 떡 먹다가 목에 걸렸어. 낙지 먹다가 걸렸어. 이랬을 때 하임리히법이다. 다음 중 지식이 의심돼요. 뭐 하임리히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이런 문제도 나왔었다. 나 전달법 정리해드릴게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래서 걱정돼요. 저래서 걱정돼요. 걱정돼요. 이게 바로 나 전달법의 답이에요. 시각장애 정면에서 얘기한다.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대상자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한다. 뭐 2시 방향 5시 방향 이렇게요. 접촉 전에 말을 먼저 건네야 됩니다. 보행을 한다면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자는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주의력 하면은 자극을 주면 안 돼요. 뭔가 주의력도 결핍돼서 정신없는데 옆에서 막 119 지나가고 경찰차 지나가고 자극이 많으면 더 주의력이 결핍된다. 노인성 난청 눈을 보면서 정면으로 얘기하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발음해야겠죠. 이해력이 부족해 그림판 문자판을 쓰는 게 좋다. 음식 먹다가 목 움켜잡았어. 이거 뭐예요? 하임리히법 해야 되죠? 이물질로 인한 질식 증상 시에 그 뒤에서 배꼽하고 명치 중간에서 주먹 이렇게 줘가지고 쿡쿡쿡쿡 후상방으로 밀어 올려준다. 이겁니다. 치매 초기 중기 말기 중요한 거 뭐 있었죠? 초기에는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뀝니다. 아유 나 뭐 우리 딸 만나러 가야 돼 이랬는데 우리 뭐 노래 들을까요? 약간 동문서답하잖아요. 대화의 주제가 계속 바뀐다. 그 정도고요. 중기, 애매모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명칭, 실어증, 가위를 잘 말을 못하고, 핸드폰,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친숙한 물건을 활용하고 이름표를 답니다. 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이름표 부착하는 게 좋은 거. 명칭에 대한 실어증, 명칭을 잘 몰라, 이름을 모른다, 중기다. 말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이 없어져요. 생각이 안 나니까 말도 못합니다. 대상자가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해요. 그게 바로 말기예요. 그래도 본인이 말을 못해도 우리 말은 다 듣는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76번 응급처치. 손목 골절이 의심돼. 어떻게요? 일단 부목을 고정한다던가 움직이지 않는다. 냉찜질을 한다.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 되겠어요? 또 넘어져서 부종과 출혈이 있다면 어떻게요?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댄다. 그리고 대상자가 반응은 없는데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된다면 취해야 할 회복 자세 그림이 뭐냐. 요 맨 아래 요런 자세입니다. 누워서 이 위쪽 손으로 볼따구니를 잡고 아랫손은 쭉 뻗어있는 회복 자세를 한다. 32회 경련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그림 대처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먼저 응급처치할 때 대상자는 화재라면 코와 입에 화상 입으면 숨어 쉬잖아요. 뭐 이런 대상자가 위급하다. 77번 자동 심장 충격기.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해준다. 또 붙이는 위치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에는 왼쪽 이지만 대상자에게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쇄골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잖아요. 요것도 왼쪽 오른쪽 바꿔서 또 틀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왼쪽 손을 위로 올리고 오른쪽 손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 위치입니다. 우리 손으로는 왼쪽 오른쪽이지만 대상자에게는 오른쪽 왼쪽이에요. 반대라는 거 기억하세요.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분석 중입니다 하면 손을 떼야 돼요.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 붙이는 위치하고 분석 중일 때 손을 떼라. 이게 많이 나왔네요. 78번 심폐소생술 방법. 양팔에 팔꿈치를 곧게 펴고 가슴을 압박한다. 반도각이 인상. 반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반응을 살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119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를 확인한다, 이거예요. 고혈압은, 약을 자몽주스 함께 먹지 않는다, 인삼하고도 같이 먹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가 활동의 유형이 나왔어요. 영화관은 뭐죠? 사교 오락 활동이다. 실내 습도가 낮다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진다. 상온에서 보관했다가 먹으면 맛있는 호수과일은 망고이다, 이런 게 나왔어요. 서예 교실은 자기 개발 활동이다. 가슴 압박 위치가 어디냐? 요 그림 보면은 이 흉골의 2분의 1 아래 요 부분을 눌러야 된다. 이 노란 쪽에 2분의 1 아래요.